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 생각해요. 아, 어머님들 앞에 떨리네. 아유, 너무 좋아요. 예. 예, 아이고. 지금 다 하신 거예요? 난 너무 됐어. 쑥스러워가지고. 아유. 쑥스러움을 되게 많이 타요. 쑥스러워하지 마세요. 아니, 우리 네. 그 송창희 씨가 왠지 싱글일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벌써 결혼 5년 차에 아, 네. 아이도 네. 있으시다고. 일찍 하셨네. 아이가 몇 살이에요? 이제 올해 4살 됐어요. 아유, 한창 예쁘겠어요. 아, 네, 너무 이뻐요. 네, 진짜 너무 이쁘고. 딸, 아들? 딸이요. 딸. 아, 이거는 아이들 키울 때는 다 누구나 한 번씩 느끼는 건데 네. 농담에는 우리 딸은 약간 천재 천재 아닌가 싶을 때가 있지 않아요? 예, 많이 있죠. 많이 있죠. 뭐 예를 들면은 뭐 숫자 같은 경우를 못 세는 나이인데 인형을 딱 세워놓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숫자도 자기가 가리킨 적이 없는데 하는 것도 있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저 아이지만 생각할 때는 연기를 좀 하는 게 너무 신기해요. 아. 표정 연기를 하는 게 진짜 그 애가 어떻게 이런 표정을 짓고 표정 연기 같은 거 연기 예 네. 웃어봐 그러면 웃고 울어봐 그러면 울고 저희 애기가 이제 우동 먹을 때 이렇게 막 우동 먹으면서 막 이렇게 짓는 표정이 있어요 네. 근데 그게 너무 이뻐가지고 동영상을 딱 해놨는데 나중에 이제 하유라 우동 먹을 때 어떻게 먹었지 그러면 우동 먹으면서 막 표정도 짓고 웃어봐 그러면 웃는 표정도 짓고 근데 이럴 때 아, 우리 아이가 이러다 잘해. 연기한다는 거 아니야? 막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하율아 네. 울 땐 어떻게 우는 거야? 그러고 우는 거야? 웃는 거는? 이렇게 웃는 거야? 우동은 어떻게 먹어? 귀여워. 이렇게 먹어야 돼? 넘어지는 거 어떻게 넘어져?